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양배추 생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양배추 같은 거 쓰시면은 꼭 남잖아요. 그럼 그것을 활용하는 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저도 양배추 쓰고 남으면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관했다가 두면은요, 양배추 여기가 색깔도 가고, 이게 자르는 앞면이 색깔도 가잖아요. 그럼 이 겉껍데기는 버릴 생각하셔야 돼요. 씻을 때는요, 이렇게 물에 조금 담가놨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흐르는 물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물에다가 담가가 쓰시면 되는데, 이거를요, 채를 쳐서 씻으셔도 돼요. 채를 쳐가 씻어가 물기 빼셔도 되고, 저는 이걸 이제 씻어왔고요. 먼저 이제 오래된 거는 겉껍데기 버리고요. 색깔이 조금 갖는 부분은 이렇게 좀 잘라줍니다. 양배추는 채썰어서 보관을 하시면 쓴맛이 나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쓴맛이 안 나거든요. 양배추 채썰은 걸 너무 오래 보관하시면 수분이 빠지면서 이상하게 쓴맛이 나요. 양배추 생채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게 300g 조금 더 돼요. 그러니까 300g이라고 보시고요. 채를 썰기 전에 먼저 한번 좀 잘라줄게요. 그냥 이렇게 조금 두꺼운, 여기 줄기 두꺼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이렇게 조금 잘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무치셔도 돼요. 무침이니까. 이게 곱게 썰어야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이거는 채를 먼저 한번 썰어 볼게요. 이렇게 채를 썰다 보면 이렇게 굵은 줄기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런 거 몇 가지만 빼내주시고요. 이렇게 몇 가지만 빼내주시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묻히시면 됩니다. 대파 있으면은 조금 넣으시면 좋고요. 잘게 썰어주겠습니다. 대파 없을 때도 저는 이렇게 무쳐 먹거든요. 이게 요것만 갖고 무쳐도 돼요. 요 양배추만 갖고 무쳐도 맛있으니까 요것만 있으면 요것만 묻히시면 됩니다. 당근 있으시면 한번 이제 양념해서 무쳐볼게요. 양배추 생채 나물에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오늘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를 다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저는 그냥 고춧가루만 할게요. 고춧가루를요. 자, 듬뿍 2스푼 넣습니다. 진간장을 넣는데요. 약간 2스푼. 한국식 샐러드 드레싱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진 마늘 반스푼 넣고요. 식초 넣습니다. 저는 반스푼만 더 넣을게요. 소금을 이만큼 약간 더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설탕을 넣는데요. 설탕을요. 하나 넣고, 이 정도면 하나만 넣어도 되고요. 또 조금 더 단맛이 좋다 싶으면 저는 반을 더 넣습니다. 이렇게 참기름을 한 스푼 넣습니다. 이걸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요, 이게 한국식 샐러드입니다.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양배추 생채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다가요, 통깨를 조금 같이 넣어주셔도 되고요. 마지막에 뿌리셔도 돼요. 약간만 넣었거든요.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배추 생채 무침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